자, 6월달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보고 내가 뭐가 문제인지 한번도 보고 우리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보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그리고 6월 모의고사가 가짜 시험이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치유 방법을 찾도록 하고 아파가지고 끙끙대고 있지 말고 앞으로 시간 많이 남았거든. 너네한테 희망을 주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9월에 4, 5등급이어도 수능날 1등급으로 가는 게 국어고 9월에 1등급이 나와도 4, 5등급으로 떨어지는 게 국어야. 어느 위치에 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잘 들어보고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대응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고, 특히 내가 좀 하라는 대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하라는 대로 과연? 그걸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봐. 하라는 대로 하고 있을까? 자, 한번 봐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변화가 여기 좀 많아. 변화 안 보이지만 많아. 독서 영역부터 한번 보면 제시문의 길이가 짧아졌다는 거지. 그렇지? 이거는 출제위원들이 너네 편을 들어준 거다. 쉽게 내려고. 기존에는 나는 뭐를 얘기하냐면 작년 수능하고 예비시행하고 비교 설명해볼게. 예비시행들은 인문 지문, 가나, 그리고 과학기술 지문, 그리고 법 지문인데 문제수가 총 17문제다 보니까 이거 6문제 내고 6문제 내고 5문제 냈어야 되기 때문에 지문이 엄청 길 수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 지문 길이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여기에 단락을 자르고 이게 과학기술에서 자르고 그리고 법지문에서 잘라서 요걸 가지고 하나에 다시 세 단락짜리 제시문을 만들었지. 그래서 제시문은 네 개로 늘었는데 니네한테 유리한 거는 긴 글에 대한 부담이 없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 세 단락 뭐 누가 못 읽어 이거지. 쉽게 이거 포기하지 말라는 거지. 옛날 같으면 만약에 하나를 통째로 버렸다면 여섯 문제가 날라갔다면 이제는 하나? 얘는 최소한 풀 수 있다. 세 문제. 그리고 이제 바뀐 게 이게 네 문제 그랬잖아. 네 문제 됐잖아. 그러니까 하나를 버리더라도 이제 네 문제를 버리게 되는 거지. 예전에 여섯 개를 버렸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맞출 수가 있잖아. 그리고 짧아졌으니 짧아진 데다가 요 법지문은 굉장히 내용도 쉬웠는데 법지문 잘 봐봐. 이거 법지문 세 단락이야. 세 단락짜리야. 이거 세 단락, 이거 독서론 세 단락짜리. 그러면 최소한 이거는 너네 맞춰라 이런 뜻이거든. 이렇게. 그 남아있는 건 여기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데서도 입문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버리더라도 네 문제짜리 하나 버리면 나머지 분명히 8점, 9점 깎인다면 이제 91점이 1등급이겠네. 지금 91이 아니잖아. 합법작문은 89, 업무는 86. 그러니까 하나 버려도 일단 1등급이네. 남잖아요, 점수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출제위원들이 니네가 그릴 게 대한 부담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볼 때 이렇게 고쳐준 거다. 그러니까 이건 더 유리한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독서는 제시문의 길이가 줄었고 제시문 수가 늘었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그것도 유리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과학지문도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는데 과학지문도 지문이 짧아지면서 정리 몇 번 하다 보니까 끝났어야 되는 거야. 뭐 법지문에 너무 심할 정도로 짧아졌고 그러니 자신감을 오히려 가져라 이제.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지만 비문학에 대한 부담 조금 내려놔라.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인 길이는 안 줄은 거야. 짧은 것들 가지고 새로운 독서론을 만들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길이가 달라졌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선택지의 변화인데 이건 예전부터 내가 얘기했었는데 법지문이 쉬운데 법지문에 나오는 선택지들이 윗글에 없는 단어들이야. 그 단어들에 완전히 동의어로 바꿔서 나와버렸어. 누님이 말했잖아. 이게 문장 그대로 보면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 선택지들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에서 어떻게 이 선택지들이 달라지고 있는 거를 연구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맥적 동의어를 자꾸 찾아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있는 사실적인 독해가 아니라. 우리 많이 했어요 이거. 많이 했지만 보도록 하시고 앞으로 나는 더 선택지를 지문에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일일이 꼼꼼히 다 설명을 할 거다. 이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나 이렇게 달라지는 거나 이렇게 결합을 하는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공부 자세를 한번 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속도잖아. 속도. 속도가 안 나요 라고 했을 때 긴장해서 안 날 수도 있지만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건 이거야. 논리 구조 정리하는 거. 과학기술 지문을 본다면 큰 틀에서 본다면 이거잖아. 내가 지금도 만약에 머릿속에 딱 구조가 떠오르는 건 이거지. 인과라는 거 이거 과학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과학 영역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철학자 휴미 야 무슨 소리야 그거 과학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빠트가 나왔잖아. 그럼 이제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야 인과 과학 돼. 그거 어떻게 과학 돼? 내가 그거 보여줄게. 이게 과학이 안 된다는 건 인과라는 건 관찰할 수 없잖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 뭐가 되는 거야? 아, 무슨 소리야. 나 관찰하는 거 보여줄게. 그럼 앞으로 뒤에 나올 내용은 관찰을 보여준다는 거지. 그래서 보여줬더니 사례가 바로 나오지.
사례가. 자, 보여줄게 하면서 이게 이제 관찰해 보신다는 게 과정이지 보여줄게. 근데 이제 5단위 2자를 좀 더 풀겠지만 아주 쉽게, 봤더니 구조를 그리면 돼. 내가 구조 정리하는 게 이거잖아. 이거 사례 이걸 이해하려고 문장하니까 어려운 거고, A에서 B로 간대. 근데 이걸 과정 1이라고 한대. 근데 2랑 부딪혔대. 근데 2 부딪힌다는 게 4가 바나나를 베어 문 거래. 그럼 2랑 부딪혔을 때 그 상태가 변화된 것이 B까지 지속되면 이걸 인과적 과정이라고 하는데. 근데 한 편 나왔어. 그럼 이걸 어려워. 한 편, 왜? 그 다음 그대로 가면 되잖아. 한 편 나오면 구조 똑같음. A- 똑같이. B-인데 여기는 3. 여기도 뭐 부딪히겠네? 4. 4가 부딪히는데 반영이 안 되네? 변화가? 이건 변화가 반영이 된 거고. 변화 안 돼야 되겠지? 변화 안 되니까 인과가 아니야. 끝. 마지막 달라 꺼서. 야! 근데 너, 보여준다고 했잖아. 근데 마지막 달라고. 덕 같은 거. 내적인 인성 같은 거. 이거 관찰 안 되잖아. 그럼 인과성 될 수 없어. 이게 전체 틀이잖아. 아주 단순한 글이거든. 논리적으로 보면. 그럼 우리가 저번에 3월 모의고사 때하고 똑같은 게 이제 나지문에 나왔잖아. 내가 구조 정리하라는 건 문장에 매달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빠트 나오는 순간 보였어야 되고 이게 구조가 정리가 됐어야 되고 아주 쉬운 게 그다음 나지문이 이거였지. 똑같이 요번에 아주 잘 냈어. 요번에 이게 알아야 되는 게 요 문제에서 여기 문제 선택지 말고 요 문제에서 입문 지문의 변화가 뭐냐면 입문 지문이 내가 항상 불만을 토하는 게 가와 나가 제시문이 결합됐는데 문제는 공통점 하나 서술 방식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여섯 문제 중에 세 문제, 네 문제가 이 둘을 정말 융합한 문제란 말이야. 그럼 이제 입문 지문이 정말 이 둘을 융합시키지 못하면 문제 못 풀게 나와버렸다는 거지. 잘된 거지, 이건 문제를. 그래서 나 지문도 봐봐. 굉장히 쉬워. 왜 쉽냐? 이게 논리라는 걸 구조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앞으로 구조 정리 천천히 할 거야. 야, 인과하고 봤더니 똑같아. 여기는 서양에서의 인과, 동양에서의 인과. 근데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 아주 쉽게 설명한다면. 여기 인간사. 그럼 인과라면 XY니까, 뭐와 뭐의 관계니까. 인간사와 이제, 이건 뭐라고 돼 있어? 제이. 재앙, 이상한 현상. 그럼 얘가 원인 X, 얘가 Y. 근데 첫 번째, 이렇게. 동중선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이걸 대표하는 게 임금이잖아? 그러니까 임금한테 누가 신하들이 조언 깔 수 있다. 빠트 나왔으면 빠트 나왔으면 끝났다. 이제부터 글이 끝났다는 거지. 빠트 나왔으면 뭐야? 빠트라는 범주는 똑같이 인간사 제2 뭐 이렇게 되는. 나 잘 몰라. 내용은 화살표라는 거지. 처음에는 아마 이거였을 거야. 이거 제2 아니었나? 이거였나? 이렇게 맞지? 그럼 이건 반대로 기다리겠지. 제2가 이렇게 인간사.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얘가 원인 얘가 결과라는 거지. 그럼 여기 똑같이 임금 신앙에 있으면 방향성 어떻게 해야 돼? 이 자식들이 감히? 이렇게 되는 거지. 논리 간단해. 그랬더니 또 빠트. 쥐가 나와서. 그래도 빠트가 나와도 인간사가 되는 거지. 인간사. 그럼 여기서도 지금 잘 봐야 되는 게 똑같이 나올 거야. 빠트 하면서 인간사, 제이 나오는데 여긴 다시 예를 받은 거지. X, Y. 화살표 이렇게 돼. 그럼 어떻게든 둘이 달라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뭐였어? 1대 1. 하나의 재앙과 하나의 사건. 그럼 여기 이 1대1 개별이지. 개별. 그럼 개별의 상대가 뭐야? 이건 뭐가 뭐 전체. 이 인간사에 이것저것 합쳐서 전반적이라고 되지. 전반적인 합쳐서 그러면 하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이게 전체 틀이야. 읽을 게 없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 구조가 같이 움직이잖아. 이걸 내가 정리할 수 있는가. 한 번에 안 되면 혼자 할 때 두 번, 세 번, 네 번 읽고 이 전체 틀이 보일 때까지 하면서 그럼 내가 두 번, 세 번째는 왜 어떤 문장을, 어떤 단어를 못 잡아서 못 본 거지? 과연 나는 앞에 잡은 구조를 가지고 계속 머리에 두고 그걸 찾아서 읽고 있는가? 아니면 또 문장을 따라 읽고 있는가? 앞에 기준을 잡고 그걸 염두에 두고 그게 해당하는 것만 보고 읽고 있는가? 안 하고 있으면 실력 늘 수는 없어. 별걸 읽지 말아. 내가 대신 읽어주는 거 아니야. 수업 시간에 니네가 제발 적어야 되는 건 내가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거 하면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같아. 논리적으로 아름답게 정리하라고. 과학기술 지문도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너무 쉽게 내려고 바로 다이렉트로 PCR에 구성 요소를 바로 말했고 그러면 구성 요소 네 가지가 이렇게 나오던데 X, Y, Z, A 나오면 각각의 특성을 말하고 순서대로 전개가 됐고 그런 다음에 읽다 보니까 눈에 평소에 연습하는 거 전통이라는 방법이 나오네. 전통적 PCR 나오네. 이 순간 아 뭐? 현대 PCR 나오겠네. 그럼 이거 예상을 했어야 되고 그럼 이
전통과 현대가 나온다고 한다면 상교를 찾아야 되는 거고, 이거 PCR은 이게 증폭됐는지 여부를 최종 결과적인 거에서 알 수 있다. 그럼 이거 현대는 안 받은 뭐 똑같은 구조인데 최종 결과가 아니고 중간 과정 속에서,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얘의 증폭 여부를 알 수 있고 양도 알 수 있다. 다시 그러면 중간에 알 수 있는 현강, 둘 다 현강 요소를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두 개가 또 필요하다. 아름답게 구조 정리. 하나가 난 기억이 안 나지만 오늘 보기 좀 이따 보겠지만 X 무슨 형과 하나는 Y 형과, 그럼 머릿속에 둘은 똑같은 PCR이다. 그럼 이제 둘의 차이는 뭘까? 이제 핵심은 둘의 공통점은 중간점에 비치는 건데, 그럼 어떻게 중간에 하우직에서 어떻게 중간에 비치나게 할까? 얘는 표적 DNA의 중합 복합체에 의해서 결합되어서 증폭됐다는 걸 알려주고 결합될 때 비치나게 한다. 그럼 결합의 상대가 뭐야? 분리를 통해서 분리 떨어져 나갈 때 불이 들어온다. 이게 답이었잖아. 이걸 모르잖아. 그치? 이거는 전체 구조의 글이란 말이지. 그랬을 때 이제 현대 PCR에서 여기는 이제 사이클, 순환 사이클이 있는데 그날 순환 사이클에 관한 건 세부적인 거라서 그때 알아두면 되는 거고. 전체 큰 틀의 구조는 이거란 말이야. 변화가 없다라는 거지. 맨날 했던 거 구성요소, 또 두 개 방법의 차이, 그러면 상대적인 차이, 이렇게. 어쨌든 구조 정리한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잘 안 되겠지만, 제발 쓰면서 정리하는 훈련을 해서, 자, 내가 누구 말했어. 그러면 선생님, 어떤 것들을 주로 정리를 해야 되나요? 지금 본 것처럼 기준을 잡았다면, 니네가 기준에서 이게 나올 거야 궁금해하고 그 기준에 맞는 단어가 나오고, 그럼 그 단어를 정리해야 되는 거고, 또 이게 두 개 이상 서로 비교 나온다면 무조건 서로 뭐야 상대적인 단어, 대칭을 이룰 수 있는 단어 중심으로 정리하면 되고, 이것이 또 네 개 나왔으니까 무조건 과학기술이라면 순서는 무조건 정리해야 되고, 구성요소 순서 거기 따라 나오는 상대적 서술어는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되고, 이거야 이거. 이거에 따라서 정리하는 모든 걸 정리하는 건 아니잖아. 정리 양이 많지 않고 필요한 것만 정리해야 되고, 그럼 혼자 할 때 정리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질문을 네 번, 다섯 번째 넘어가면서 정리량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고, 정말 필요한 것만 해야 되고, 내가 누누이 말하는 거. 그러면 내가 정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 내가 문제로 갔더니, 문제를 풀고 선택지를 봤더니 누누이 말하는 거. 이거 하라고 혼자서 할 때 선택지를 보니까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내가 독해할 때 다 정리하고 찾았던 내용이다. 독해 정리하고 찾았던 내용이 선택지 그대로 왔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야. 일치하는지를. 내가 선택지에 나온 내용을 놓쳤네? 그러면 다시 독해로 가서, 야, 이 선택지가 이 문장이 있었네. 그럼 이 문장은 봤어야 되는 건데 왜 내가 놓쳤지? 그럼 이 문장은 기준상 왜 봐야 되는 거지? 다시 또 읽어보는 거야.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하면 되는 건데, 하면 되는 거 훈련하세요. 한 질문을 여러 번 하면서 스스로 고쳐지면서,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넘어가면서 내가 약점이 뭐고 내가 못 찾은 게 뭐고. 문학을 보겠습니다. 이 문학 영역은 역시 쉬워진 건데, 첫 번째 특징이 작품 간 융합이 줄었다는 겁니다. 작품 간 융합이 줄었어. 자, 작품 간 융합은 원래 우리가 예비 시행을 보면 고전소설이 두 개가 합쳐졌단 말이야. 고전소설 두 개가 합쳐졌는데 이 중에 하나가 날라갔지.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지문의 길이가 독서처럼 난 줄었다고 보는 거지. 부담이 줄었어. 이렇게 9월에도 수능에도 나온다면 문학은 정말 빨리 풀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고전소설도 보면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문제 보면 거의 지문 안 가도 답이 나올 정도가 돼버렸다, 논리상으로. 어떤 우리 먼저 봐야 되는 거지만 세부사항 설명은 안 할게. 그 다음에 고전시가랑 비문학이 결합됐는데, 이 비문학이 결합된 상태에서 이 비문학 지문의 역시 길이가 길었기 때문에, 그리고 작품도 4개 막 6가지 이렇게 동일한 주제를 다루었었는데 역시 학생들이 이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까봐 그냥 예전 형태로 고전시가 2개, 1, 2, 그리고 수필 이렇게 합쳐졌다는 거지. 그래서 부담이 없어졌다. 그런데 보니까 역시 내용도 쉽게, 이것들이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자연과 세속 이거였고, 뭐 현대시 두 개는 예전과 똑같고 현대시도 똑같고. 그래서 일단 지문 간 융합이 줄어들면서 역시 문학에서도 시간이 줄어야 된다. 하물며 우리 고전시가에서는 비문학이 사라진 대신 지문도 짧아졌는데 문제는 무려 5문제. 굉장히 유리해졌다라는 거지. 우리가 문학작품을
요번에 고전 시가가 자연, 세속, 맨날 하는 거, 이걸로 기준만 잡았다면 너무 쉬웠다는 거지. 그래서 문학은 역대급 쉬웠다라는 거고, 그럼 문학인이 아직도 쉽게 느껴지지 않는 친구들, 요번에 좀 문학이 어렵게 느껴지던데요? 그럼 보기의 난도가 올라갔다. 눈이 말했듯이 이제 문학은 보기를 작년부터 좀 더 소설이든 시가 문학이든 좀 더 복잡하고 구조가, 그러니까 눈이 보기를 정리하면서 읽으라고 했고, 우리 보기 눈이 말했듯이 보기를 정확히 구조한 다음에 선택지를 볼 때 1번 앞에 조건부, 뒤에 이거를 설명하는 서술부를 볼 때 이때 이 서술부가 일단은 보기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랑, 두 번째 조건부랑 서술부의 내용이 동일한 건지, 그러면 눈이 말했듯이 앞에 조건이 주어질 때 이거는 맞다는 전제를 하고 이 범위에서만 사고하라고, 이 범위에서만 이 내용이 이 범위 안에 있는 건지 아닌 건지만 확인하라고, 이렇게. 문학은 오로지 이거라고. 문학은 오로지 이거. 이거 지금 독해력 안 키우면 문학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이거 죽으라고 연습을 했어. 근데도 안 되는 친구들은 독해력이 안 되는 거지. 방법을 안다? 두 개 중에 하나겠지. 독해력이 안 되거나 이 방법을 안 지키고 있거나 대충 보거나 조건부 서술부 관계 안 보거나 대충 하기만 하거나, 그러니까 뭐든지 대충. 뭐든지 대충이 문제야. 대충이 눈이 말했지. 내가 눈이 감기하는 건 비슷한 건 다 가짜다. 사이비. 야 이거 같은데. 같은데는 문화가 찍으면 안 되지. 이거는 이거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거이지. 이거일 수도 저거일 수도가 없어. 정답이 되려면은. 왜 대충이야? 왜 대충이냐고 이거를. 근데 만약에 이 보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직접 지문 간다고 한들 못 찾습니다. 이 서술부에 관한 설명이 지문에서 뜻풀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조건 부분은 지문에 있다는 거고, 그럼 이 지문에 있는 거고, 이거 뜻풀이를 해봐라. 이 범위에서. 그렇다면 이 선택지를 끼리에서의 뭘 꼭 봐라. 논리적 범주가 다른 거 있는지를 봐라. 습관적으로. 이걸 지키고. 우리가 보기를 왜 먼저 본다는 거지? 분명 말했어. 보기만 보고 답 찾는 게 아니고, 보기에 있는 내용, 그거를 자세히 부연한 선택지, 이거를 통해서 이 작품의 내용의 전체 뼈대가, 전체 범주가 뭔지를 잡기 위한 거잖아. 그럼 당장 답이 안 보이면 전체 범주를 잡았으면 이걸 가지고 지문 해석을 하더라도 내버렸으면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지. 자, 그럼 우리의 자세. 당연히 내가 말한 보기의 독해력을 높여라. 선택지 조건부와의 서술부를 봐라. 그러면 하나 더, 이걸 가지고 반드시 지문 안 보라는 게 아니잖아. 지문 독해 연습을 제발 해라. 우리는 그 작품 정리가 아니라 여기에 지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상세하게 이게 나왔으니 지문에 정말 그게 있을까? 지문이 이거 중심으로 읽어갈까? 라고 이거 확인하는 차원으로 독해를 하는 거잖아. 그럼 평상시에도 확인해 봤더니 정말 지문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선택지를 만들어 문제를 내는구나. 정말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거 중심으로 흘러가는구나. 근데 예외적으로 이런 것도 있네? 그럼 그런 거 캐치, 정리. 혼자 할 때 지문 독해하라고, 문학, 시든 소설이든 뭐든. 그리고 독해하는 방법도 알려줬고, 독해하는 방법대로 적용해서. 그리고 느느히 하지만, 자, 최인호에게 우리 안티를 거는 친구들은 보기를 토대로, 보기에 있는 선택지를 가지고 다른 문제도 풀라. 그럼 이건 손에 날 일이 아니니까 내가 여기서 핵심을 다 잡았고 다른 문제 1번부터 5번 갔더니 이거로만 푸는 게 아니라 이거 봤더니 이 중심 내용으로부터 여기 1번, 5번은 다른 얘기는 그럼 지우고 갈 수 있고 나머지 3개를 가지고 그러면 확인하러 갈 때 줄어든 거 아니야? 아 이게 싫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 봐. 근데 지금 요번 시험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다른 문제 봤더니 아예 지문 안 봐도 풀 수 있는 게 너무 많았다는 거지.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렇게 해서 빨리 보든지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든지. 그거는 다시 한번, 보기만 보라는 게 아니고 선택지만 보라는 게 아니잖아. 그걸 기준 잡아서 빠르게 가라는 거지. 자, 언어매체하고 합법장은 이제 잘 들어보고 뭘 선택할 것인지. 자, 선택의 기준은 요번에 언어 선택한 친구들은 봐봐. 언어 문법이 다섯 문제야. 문법이 다섯 문제인데 실제로 문법 문제는 세 문제밖에 없어. 나머지 두 개는 화형론이라고 해가지고 대학 읽으면 나올 수 있는 건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야. 예상한 대로 문법하고 화작의 형평성을 위해서 문법을 쉽게 낸다고 내가 얘기했으면 쉽게 냈어. 누구나 다 아는 거. 여기에 매체. 매체는 예비시행과 달리 제시문 수가 줄었어. 여섯 문제인데. 자세히 보면서 난도가, 문법의 난도가 낮고
그리고 매체에 제시는 수는 줄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얘가 표준 점수가 3점이 더 높다는 거야, 표준 점수. 그래서 1등은 컷이 86이고, 얘네는 합법작문은 89고, 그럼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언매를 선택했을 때, 특히 N생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문법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언매를 선택해서, 그리고 언매도 문제를 내가 가게 올려놓겠지만, 언매 보면은 내용을 묻는 문제는 거의 없어. 그냥 이 양식의 특징들을 툭툭 묻는 거라서 거의 잘 안 읽어도 답이 그냥 나와. 어떤 친구를 보니까 언매 6분 컷, 뭐 이렇게 적혀 있던데. 6분 컷 나올 것 같은데. 고민을 해. 그래서, 자, 합법과 작문은 변한 거 없어. 합법과 작문이 있다면, 자, 연설, 문해, 강연. 이게 세 문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섯 문제짜리가 생긴,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를 늘렸는데, 여기가 바로 대화, 합법, 그리고 조그만한 보기 같은 것도 하나, 조건, 그리고 장문.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갔어. 이게 가, 나, 다. 문제수를 늘리려고. 원래는 이게 네 문제였는데, 이걸 다섯 문제로. 다시, 조건하고 여기에 맞는 글쓰기라는 지문. 이게 다시 세 문제. 다시 말한다면 문법에 비해서는 읽어야 될 내용이 많다는 거야. 변화는 없고. 그럼 선택 기준점은 내가 지금 읽는 것이 느리고 독해력이 약하다. 그럼 언매를 선택하는 거고. 읽을 분량이 적으니까. 문법을 알면 툭툭툭 가르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언매에서의 보기 두 문제 딸린 거.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규칙하렴 불규칙하렴. 이거 빨리 휙 지나가는 거지. 규칙하렴 불규칙하렴 플러스 의문론. 의문론은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그런 거 휙 지나갈 수 있는 거고. 어쨌든 독해력이 약하다? 그러면 언어와 매체하면 좋을 것 같고. 난 문법은 절대 못하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뭐 어쩔 수 없이 화법과 작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지문을 읽어야 되는 부담은 줄었다. 그러나 전체 총량이 준 거는 아니다. 결론은 다 무조건 독해력이다. 그래 눈 뜨면 무조건 독해력 향상을 노력을 해야 된다. 독해력 향상 방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결론적으로 내용을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결론 여기에 나온 지문들이나 작품들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결론되어 있는 내용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게 왜 그렇지? 라고 하나하나 찾아가는 우리가 비문학의 주조를 그리더라도 내가 이 문장 때문에 이 단어 때문에 다음에는 어떤 내용 다음에는 어떤 내용 그러면 이거와 이 단어는 서로 대칭 이라는 걸 벌써 예측하면서 읽는 능력이 키워져야 빠르게 읽을 수 있다고. 문학도 똑같이 보기든 뭐든 선택지를 보고 예측해야 지문 가서 빠르게 그 범주 안에서만 읽지. 지금 무조건 독해력이야. 시간도 읽지 못하는데 뭐 어떻게 점수가 나와 이게 지금. 내용이 쉬워도 지문 양은 줄지 않았다. 한 지문 세트의 지문은 줄었지만 예비 시험이나 3살보다는 줄었지. 왜? 고전 서술이 줄었으니까 두 개에서 하나로. 그래도 뭐 점수는 다르지 않고 또 한 가지 스스로 글읽기 논리적으로 읽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육구가 이렇게 돼 있지만 수능은 육구보다 지문이 더 짧아질 수는 있어도 논리적 깊이는 더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충 되는 것 같은 대로는 안 된다고. 완벽하게 돼야지 그게 되지. 그러니까 수능날 더 당하고 육구 모르겠을 때 될 것 같은 된 것 같은데 된 것 같은 거잖아. 된 게 아니고 다시 반성을 해봐. 반성을. 오케이? 여기 시험 보고 슬프겠지만 참고 생각해봐. 채윤은 학교 다닐 때 가방에 책 대신 홈이랑 나슬러 갖고 다녔는데 산 하나 넘으면서 오면서 냉이 캐야 되고 달래 캐서 반찬 해야 되니까 쑥 캐고 떡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오면서 나스로는 이거 진짜야? 나스로는 이걸 베가지고 그것을 탭이 만들어야 되니까 소 염을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지금도 많은 학생들은 가방 대신 알바하려고 알바하면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알바 용품을 들고 가는 친구도 있어. 그거에 비해서 나는 가방에 책만 넣고 다니고 있다. 그럼 불평불안하면 안 돼. 그게 최상의 조건이야. 그리고 읽기 능력만 익히면 돼. 하는 대로 하면 돼. 세상에는 세 부류가 있거든. 전혀 모르는 사람, 세상을. 두 번째, 알고만 있는 사람. 세 번째,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1%도 안 되거든. 그게 성공한 사람이야. 니네 이제 아는 사람 같은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애들은 잘못 알아서 문제지. 그건 모르는 건 잘못 아는 거는 잘못 아는 건 모르는 거보다 더 나쁜 거거든. 모르면 가만히 있기라도 하지. 잘못 알면 옆으로 살거든. 더 멀리 멀어지면 목격점으로부터. 난 니네한테 올바른 길을 알려줬다고 생각하는데 실천을 잘 안 하나 보다. 가방에 책만 있잖아. 나 타고 홈이 넣어갖고 다니는 거 몰라도 그게 아직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아니 체인을 사기죠. 사기 멀어져. 누님이 말했잖아.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동네에 살았는데 그럼 가방에다가 홈이나 나가 넣어도 뭐 넣어도 되냐 당연히. 이제 시작이야. 지금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말해줬으면 지키고 수업시간에 하는 내용들 방법론 얘기하면 그것대로 하도록 하시고 지키면 되고 오케이? 마음을 다시 잡는 시간으로 잡도록 하고 다 가능합니다.